미주 한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콜로라도 볼더에서 10명이 사망한 대형 총격 사건을 계기로 상원에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를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규제 조치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때 추진했던 대량 살상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의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2013년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20명과 성인 6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대량 살상 총기 금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40대 60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원은 3월 총기 신원조사 검토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신원조회가 3일 안에 완료되지 않아도 총기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허점을 방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콜로라도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민간인 9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으며 엿새 전인 16일에는 애틀란타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인해 8명이 숨졌습니다. 미 농무부 USDA는 22일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의 자금을 통해 푸드 스탬프라고도 알려진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혜택을 15%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인상은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가구의 약 4,100만 명에게 약 3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주마다 다르지만 매월 1인당 평균 28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서 식량 불안 증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냅 혜택을 인상해 더 많은 가구가 식탁에 음식을 놓을 여유를 가지게 하고 관련 식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발표에서 최근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입국 시도가 늘고 있으나 국경은 닫혀 있으며 폐쇄되었기 때문에 국경으로 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현재 약 15,500명의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000명은 시설이 포화하여 국경 순찰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경 순찰시설은 평균 136시간 동안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72시간의 규정 보호 시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국경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으나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혼란으로 곧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화상 대화 앱 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서로 소통하기 위해 화상 통화에 의존하게 되면서 전염병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화상회의 기반 사업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에서만 6억 5천만 달러의 세전 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그 전해 1,6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40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익에 대한 연방소득세에 대한 지불은 제로 달러였다고 지난 20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줌 대변인은 자사가 모든 관련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갱단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쉬워진 이민 정책 덕분에 아이들을 미끼로 사용해 갱단원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경 위기 상황에서 살인과 마약 판매를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자녀를 둔 멕시칸 가족이 미국 이민을 위해 갱단들에게 접촉했을 때 우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한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킨 다음 남은 두 아이를 부모 행세를 하는 갱단원과 함께 미국 밀입국을 하고 있다고 연방기관 알렸습니다. 보안원들과 멕시칸 마약 갱단들은 동시에 미국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는 미륵국 붐이며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주택 판매 가격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부동산협자협회에 따르면 2월 시카고 9개 카운티 지역에서 7천 채 이상의 주택이 판매되어 2020년 2월보다 14.7% 상승했으며 평균 판매 가격도 12.5%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매 결정 시간도 더 빨라져 2020년 2월에는 평균 58일의 시장 등록 기간을 가졌지만 올해는 평균 46일로 구매 결정도 더 빨라졌다고 알렸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059만 4,802명, 신규 확진 17,840명, 누적 사망 55만 6,183명, 신규 사망자 수는 23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287만 1,26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2만 4,915명, 신규 확진 1,832명, 누적 사망 2만 1,116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3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어제까지 총 481만 8,097도스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16세 이상 인구의 30%가 첫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